안녕하세요. 퓨전포차 번개 셰프입니다. 오늘의 퓨전포차 번개 요리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퓨전포차 번개 셰프 치즈 계란 후라이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비주얼은 괜찮은데 아들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치킨 주세요, 그냥. 예, 아들은 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봐. 약간 넣고 밥을 먹겠어요. 예, 제가 한번 치즈 계란 후라이를 우리 애들 옛날 전통 그 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치즈를 올려보았는데 그렇게 썩 맛있다고 하지는 별로였어. 않는데 한번 다음번에는 우리 어렸을 때 장떡이라고 해서 고추장을 풀어 밀가루에다가 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락 반찬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전에 치즈를 곁들여서 치즈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아들이 별로라고 합니다. 한번 저도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신림동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를 오시면 다양한 요리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는 유튜브 컨설팅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유튜브 관련 모임도 받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 퓨전포차 포차에서 요리 전문 유튜브 운영자님께서 요리 전문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오니 토요일 날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